I want you to remember me, but the dead don't have no memory. I'm coming. Nobody can stop me, nobody can hold me, nobody can control me. I'm coming. I'm here to do my thing, I'm here to bring the pain. I'm never ever gonna pay. Like I'll be right there if you ever mess up. I'm coming. I'm here to do my thing, I'm here to bring the pain. I'm never ever gonna pay. No. Right there, if you ever mess up. I'm coming. I'm here to do my thing. I'm here to bring the pain. I'm never ever gonna change. No. One, two, three. 네, 안녕하세요. 르카포트 태안유저 박지수입니다. 그때 져가지고 탈락해서 되게 아쉬워서 그 다음에 서바이버 연습 되게 열심히 해서 MS 올라오고 싶었는데 김준영 선수랑 할 때 되게 침착하게 유닛 같은 걸 잘 살려서 이겼던 것 같아요. 김준영 선수를 이김으로써 좀 경기에 대한 자신감 같은 게 생겨가지고 지금 같은 자리에 결승까지 오게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 같아요. 많거든요. 박지우 선수 풀집에서 진출했습니다. 더 많습니다. 김지우 선수 아직까지 예. SL 무승을 못 넘어 상황 남아 티켓을 한 장 주인공이 가려집니다. 발설에서 말이죠. 자, 아직까지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진출하지 못해봤던 김준영 선수의 위치가 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연속 진출로 이고 있는 박지수 선수가 8시 위치가 되겠고요. 오늘의 마지막 경기 최종전 경기 시작됐습니다. 상대 선수는 박지수 선수와 김준영 선수 2대1로 누르고 있습니다. 네. 박지수 선수 뭐 포토션도 강합니다만은 그래도 세종족전에서 가장 강한 건 저우전입니다. 네, 71%가 넘죠. 이번 시즌, 그러니까 2007 시즌에 그렇죠. 5승 2패, 71.4%의 승률을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2연승, 서바이버, 예전에 이제 서바이버 토너먼트에서 변은종 선수, 그리고 이제 박문기 선수에게 프로리그에서 승리를 거둔 기록이 있네요. 네. 박지수 선수의 저그전은 김태경 선수의 태남전과 조금 느낌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김태경 선수 하면 사실 저그전에 굉장히 강력한 그런 이미지가 이제 압도적인 포스를 내뿜 듯한 그런 느낌이 있는데 사실 보면은 특히나 MBC 게임 내에서는 테란전 승률이 진짜 최고거든요. 네. 근데 박지수 선수 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메카니코 대 운영, 그러니까 대 포토스전 테란전은 아 정말 잘한다라는 평가를 많이 받아냈는데 저그전은 그렇게 임팩트 있는 경기를 많이 펼쳐주지 못했어요. 네, 그런 면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그리고 김준영 선수 아래쪽에서 지어지고 있죠. 빠르죠. 네. 페럭스를 좀 앞쪽으로 지으면서 상대방의 그 앞마당 쪽을 또 들이닥치는. 아, 근데 네. 이쪽은 실이 들어온 앞마당이거든요. 드론 그렇죠. 정찰하고 이게 한 방에 또 저 드론 정찰이 한 방에 돼야 될 텐데 뭐 조금 더 센스를 발휘해서 대각으로 그냥 휙 내려가 버린다면은 발견 못하거든요. 못하죠. 밑으로 쭉. 아, 이거 시비가 엇갈리는 순간인데요. 이거 그냥 8시로 갔으면 대처하기가 예. 그래도 좀 쉬웠을 텐데. 예, 예. 그냥 다 틀었죠. 그래서 센터 쪽으로 가다가 앞마당에서 보고, 예, 가다가 내려와서 틀었죠. 자는 보니까 내려와서. 출발입니다. 머리가 출발 끊었고 스포니포로 완성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고 그 드론이 우르르 내려옵니다. 네. 아까도 허무하게 졌거든요. 네, 드론으로 막아야 돼요. 드론 컨트롤에 사활이 걸려 있습니다. 네. 야, 그냥. 그렇지. 나가는 상황. 김준영 선수 다시 한번 버커라스까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위기를 센터까지 몰고 나온 상황이다. 예, 센터 쪽까지 몰고 나와서 결국 머리를 끊어줘야 되는 머리를, 상황인데요. 예, 예, 예.
또 그러니까 스포닝풀 완성되는 그 시간을 아직, 보내야 되거든요. 아니요? 아직 멀었어요. 아직 예. 멀었어요. 스포닝풀 아직 멀었어요. 예. 자, 그런데 S팀의 다수와 머리 돌 그리고 쏘고 있는 머리 저 위쪽에서 뭐 뒷머리인가 아닌가요? 아, 아직 아니죠. 자, 뒷머리 머리가 터! 준비! 뒤쪽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이게 지금 완성되는데 예, 다 완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다완성 시간밖에 없나 보죠. 네. 나 뒤에서 드론이 계속 하나 죽었고요. 예, 돌 죽었네요. 돌 죽었네요. 헬스업을 있다! 예. 박지수 선수입니다. 네. 멋지가 아주 조금, 그러니까 멀게, 넓게 그림을 그린 것이 아주 잘 된 것 같습니다. 대충 앞마당 쪽만 못 들어오게 만들려고 자신의 앞마당 입구에서 수비하려는 생각을 했었으면 밀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죠. 예, SCV를 앞세우고 머린이 뒤따라가는 그런 구도에서 머린이 되게 위협적, 머린에게 위협적이게끔 머린 뒤쪽으로 넓게 붙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못 올라왔습니다. 네. 합류 못하게. 아, 그리고 박지수 선수가 판단이 조금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이 정도 규모의 드론이 이렇게 나와서 싸워버리면은 육적은 한꺼번에 못 나온다는 걸 생각을 못 했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차량님까지 그것까지 생각하기 조금 힘들긴 한데 타이밍상 분명히 육적은 확실하게 못 나오는 상황이었으면 지금도 지금 조금 늦었고 아까 전까지만 해도 충분히 계속 그 상대방 그 드론들과 신경전을 펼칠 수 있었거든요. 그랬으면 손해를 입는 쪽은 자연스레 적을 쪽이었을 텐데 예, 어쨌든 김진영 선수의 호수비도 있었고 박지수 선수의 계산 타고도 있었습니다. 예. 자원 상황이 김진영 선수가 조금 더 좋습니다. 예, 앞마당 쪽에서 벙커 공사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 드론이 뭐 무리하게 앞마당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없었죠. 계속, 그렇죠. 예, 시간 끌 수 있었고 그래서 드론이 그렇게까지 멀리 나오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불러 올리기 위해서 벙커를 짓는 액션이라도 취하는데 그런 액션도 취하지를 못해서 결국 김진영의 선방으로 초반 공세는 끝났습니다. 자, 김주정 선수의 드론 위치 선정이 아주 설명하게 맞아 떨어지면서 일단은 네. 초반 얘기 모면하는 김주정 선수 4분 44초가 경과되었습니다. 드론 아카데미. 예. 자, 그리고 여전히 원베럭트. 네. 머리 꾸준하게 보고 있는 박지수입니다. 예, 머리 숫자 또 눈으로 확인했죠. 예, 그렇습니다. 드론이 하나가 죽으면서 다시 한번 올려보고 있는 네. 박지수. 펑큰 코론이 두 아직은 하나는 크립이네요. 레어 테크 올라가고 있습니다. 센터에서 SB를 좀 커트해줄 생각을 하고 있는 김준혁 다시 메리가 붙은 채로 올라갑니다. 또 저리 멀리 유인돼가지고 조건이 맞네요. 이것도 신경 못 쓰면은 그래도 메리 하나 있거든요. 펑큰 하나 더 늘어나 있나요? 예, 파이어베스가 되는 것을 이쪽 위쪽에. 네. 성큼 아, 예, 성큼. 예, 예. 드론까지 다시 한번 나와보는 사람입니다. 계속 압박을 가고 있는 박지수 선수. 예, 파이어벳이 제 타이밍에 충원됐으면 보다 좀, 그러니까 이를 악물고 한 번 더 가볼 생각이었을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예. 압박 이상으로 예, 더 하면 안 되겠네요. 앞마당 확장입니다. 자, 확장 확인하고 있는 김수경 선수입니다. 파이어벳 잡아주고, 예, 뒤쪽으로 쭉 빼가지고, 양쪽으로 딱 가는 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감싸 알아서 상대방 파이어벳과 다시 한 번 더! 살아나갑니다. 예. 아, 대범. 예. 여유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예. 무피정합니다. 김진영 선수. 네. 아주 여유있게 상대방에. 그러니까, 파이어벳을 보면은 일단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빨리 잡아야겠다, 빨리 도망가야겠다. 둘 중에 하나인데, 일단 끌어들여서 잡아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는 것 자체가 김진영 선수에게는 여유를 보이는 겁니다. 김진영 선수가. 자, 베럭스 한꺼번에 두 개 드리고 있는 예. 박지수. 예, 베럭스가 추가되는 타이밍에 분명히 초반에 출발 자체가 가난했었기 때문에 좀 늦거든요. 예, 여기서 쓰레기 처리까지 이미 스파이어가 이만큼 예. 위기담의 기회라는 말이 좀 이런 얘기인가요? 예. 6분 40초 경과된 상황 예. 조금씩 앞서가고 있는 김진영 선수. 이제부터는 김진영의 공세가 될 수 있고 반대로 박지수 선수는 앞마당에 자원을 지금 수급을 하고 그 또 지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수비적인 어떤 경기 운영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앞마당이 이제 돌아가는 시기예요. 예. 이게 전에는 아끼지 말고 건드려야 됩니다. 8개, 9개 입구 쪽에도 2개, 앞마당에도 뭐 3개, 4개 계속 건드려야 돼요. 예, 드론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네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 털에 다수 건설해야 되는데 한 번 더 이렇게 이것도 달팀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조금 있으면 스파이어 완성인데 털에 찌는 거 분명히 두들길 거거든요. 앞쪽으로 들어가서 그렇죠. 자, 시작 되는 상대 여기 이리저리 깜짝이 뛰면서 계속해서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올라오고 있는 박진 선수 방해 전혀 그 앞쪽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밑쪽으로 가서 또 이렇게 아,
예, 정원님들을 조금 더 걷어내보고자 약간 달릴 병력이 전진해 있었는데 그 틈을 파고들었네요. 자, 이제 뮤탈리스크거든요. 나왔습니다, 벌써. 네. 그리고 도시쪽 파티죠. 걔는 누구한테 설액공사가 지나고 있어요. 예, 둘 중에 하나는 머리누르 지키고 그 다음에 예, 설액공사 부랴부랴 해야 됩니다. 지금 예. 설액공사 부랴부랴 성적으로 붙어야죠. 다이어닉스를 성적으로 붙어야 되는데요. 아, 견제 당하는데요 이러면. 자, 아직까지 설액이 완성이. 자, 이제 하나가 됐고요. 예. 아, 지금 약간 화력이 부족했네요. 네. 자, 김지영 선수 뮤탈리스 견제가 시작됩니다. 김준영 처음부터 포스비로 시작해 지금 이제 김준영 선수 김준영 특유의 여유있는 부자스러운 그런 경기 운영 발휘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잡았거든요. 그렇죠. 반면 박지수 선수는 자신이 원할 만큼 큰 데미지를 주지 못했고 예. 출발 자체가 그냥 뭐 원배럭 더블이나 투배럭 더블 그러니까 아카데미 이전의 더블이 아니었기 때문에 분명히 자원 차이가 다른 데 비해 많이 난단 말이죠. 다섯 예. 개까지 해설을 내고 있는 김준영 선수입니다. 공사하고 과일 병력 꾸준하게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서 테크가 좀 빨리 확보가 안 되는 시점이거든요. 네. 예, 지금 거의 9분에 다다르고 있는 그런 타이밍에 뭐 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은 나중에 뭐 10분, 11분 넘어도 한방 병력을 조합하기가 좀 힘들어집니다. 계속 휘둘릴 수 있으니까요. 네. 다른 건 뭐지? 네. 전혀 말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박준영입니다. 계속 유유히 날아다니고 있는 김준영 예. 선수의 뮤탈리스크 백풀이 이제 확보됐죠. 머린 그 위치 잡아서 수비하기 위한 위치는 굉장히 좋네요. 머린들이 레딩이 하나예요. 예. 자, SCB인가요? 도시 쪽으로 가고 있는 게 뭐가 하나 강인가 하는데 네. 아, 뮤탈리스크가 예. 몰리네. 서울 선수가 맞잖아요. 네. 박진수 선수는 지금 이쪽 지역을 확인하긴 했습니다만 이쪽 지역으로 과감하게 병력을 보내기가 조금 그런 게 네. 예, 가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뒤지역에서 끊기고 칼퇴지 막 럭스 나와 있고 이러면 이 병력은 큰 효과를 보기가 힘들거든요. 예. 가다가 멈췄어요. 그래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2군이 출발, 2군 자, 합류해서 가는 건가요? 아, 이게 지금 박진수 선수가 어쩔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곧 들어갈 것 같거든요. 에그, 바로 그 타이밍을 또 뒤에 예. 김준영은 벌어야 되고 박지수 선수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상대방 뮤탈리스크가 달려들 때 예. 예, 달라들 때 뒤쪽에 스팀 벗고 계속 이렇게 좀 늦었다 싶으니까 그냥 회군 해버리는 거죠. 네. 네,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자, 네. 본진 쪽인가요? 위쪽으로 약간 치고 올라가고 있는 박지수 선수 병력 네. 출발이 안 좋았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가 조금 다급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센터 지역에 지금 이 타이밍에 병력이 저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위험해요. 이 병력이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김준영 선수가 아까 또 바로 떠버린 걸 다수 확보하는 모습도 보였었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덮힐지 모르기 때문에 네. 더군다나 거듭나왔고 계속 센터에 머무르고 있는 박준영 선수의 병력이 노란색 탱크가 곁들여지고 있습니다. 공격돼 있는 상태 이건 좀 빼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디 가까이 쪽으로 네. 안마당 쪽으로 그냥 아예 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아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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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영은 예, 굳이 달려들수록 아, 예, 예, 멀티부터 지금은 멀티 드론부터 채우고 러커 숫자 더 확보가 된 이후에 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쵸. 어차피 테란의 한 방은 늦거든요. 예, 드론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타이밍이면 늦다는 얘기는 그 타이밍에 러커를 더 많이 보유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더 행보에 가슴을 예. 붙이고 있는 퀸즈랜드에서 올라가고 있는 김준영 선수네요. 예. 타이브 박진 선수에게서 빠른 발걸음을 보이고 있는 선수입니다. 네, 테란도 한 방은 살아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앞마당 쪽 그 본진 쪽 아주 심각하게 휘둘린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테크가 좀 늦어서 출발 타이밍은 좀 늦다고 하더라도 네, 한 방은 살아있는 시기에요. 네, 선놓고 4시 자, 무시하고 위쪽으로 바로 직진 하다가 방향을 일단 멈춘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계속 없이 그냥 이제 출발을 땡겼죠 조금. 예. 병력을 아까 전진배치 켜놨었던 이유가 이렇게 탱크를 네, 이쪽 쪽에 빠르게 배치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 자, 빈! 아, 아니, 그거는 여기까지 들어가면 안 되고 예. 네. 그러니까 후속 병력이 올라올 수 있는 경로를 한번 끄는 거거든요. 예. 네, 저건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예. 자, 이제 도시 쪽 들어가네요. 네. 방송사까지 예, 그러니까 시간이 좀 늦었고 배틀 기다리고 뭐 이래도 기다릴 때까지 시간을 같이 주지 않겠다. 삼 놓고 조금 더 전진하면 뒤에서 아! 병력 지지기 뒤에서 계속 병력 지금 끊어주고 있고요. 끊어주고 있습니다. 예.
배틀이 출발 못하기는 하는데 출발 자체가 차라리 지금은 박지수 선수가 기다리지 않고 타이밍을 아주 잘 잡고 성큼 완성되는데요. 성큼 완성되는데 그렇죠. 예. 예. 성큼부터 제거했어요. 자 그리고 톡 탱크 톡톡 예, 아, 없어요. 야, 이렇게 되면은 볼이 밑쪽에 지금 러커가, 왜냐면 러커가 또 개발이 되고 있고. 그렇죠, 많죠. 예, 그리고 뒤에서 그 대기하고 있는 병력도 있기 때문에 이거 앞뒤에서 덮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고립됐습니다. 자, 1차 진출 병력 고립. 예, 벙커 있다고 하더라도 앞뒤에서 덮쳐서 저기는 확실하게 걷어내야 돼요. 그렇죠. 자, 그리고 쫓고 나오고 있으면 안 돼요. 뒤에 있어요. 이게 지금 뒤에 가서 합류되는 합류되는데요. 아, 합류됐어요. 예, 지금 잘 빠졌습니다. 덮기 전에 잘 빠졌어요. 자, 그래서 네. 아래쪽에서 고립했는데 아래쪽에서 쳐나고 있는 박수성도 탱크가 어느 정도 있나요? 탱크가 네. 많지 않으면은 아 병력 규모는 좀 파괴력 있지 않은데요. 아치의 병력이랑 예, 뒤에 떠서 근데 이게 아 드론에 의해서 사이가 딱 걸렸습니다. 드론에 예. 그래서 빨간색 우르르 좀 고립까지 경로 갑니다. 네. 4세 러프가 예. 수비 병력이 있으면은 우르르 다 갈 것이 아니라 이 한방 병력, 이 병력 이 정도 병력을 잡아내는 것이 낫죠. 차라리 멈췄습니다. 중간에서 드론에 예. 걸렸기 때문에 러프와 서큰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비 병력 있고요. 빈집을 거하게 털어버리나요? 근데 탱크가 뭐. 튄 게 낫죠? 뒤에서 보면 낫을 것 같은데. 예. 디팔러 마운드 올라갔고요. 예, 더 돌링. 예.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자, 여기 러커가 있고, 본진에도 러커가 있습니다. 성수가. 어! 예! 야, 이거! 손에만 본 겁니다. 손에만 본 겁니다. 러거 컨트롤 하느라고 또 그동안 이동하는 통신계만 계속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네, 디팔러가 분명히 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뒤로 제가 갔던 뒤에 뒤를 잡고 있기 때문에. 네, 병력 한번 잡아먹히면은 밖에서는 네. 미래가 없어요. 그렇죠. 오히려 그냥 살아서 돌아와서 디팔러 나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쳐요. 그리고 네, 살아 들어와서 이 병력하고 힘을 합쳐서 셀프에서 그렇죠. 넓게 자리잡는 게 낫습니다. 힘을 못 합치게. 디팔러가 무리하게 싸울 필요 없어요. 디팔러가 있는데 뒤에 박지수는 조금 더 앞에 진출해서 이 11시 쪽에 커맨드 센터 지을 생각하고 센터에서 대기 센터에서 대기해야 됩니다. 예, 그래도 사거리 먹는 모습 박지수가 진짜 잘하고 있는 게 예. 한방 병력을 조금씩 깎여나간 건 있어도 큰 덩어리가 무너져내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예. 예, 이게 병력이 어마어마하게 많기 때문에 예. 물론 박지수 개발된 것도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징징한 선수가 뭐 불리할 것 전혀 없습니다만 아직까지 방심은 못해요. 네. 못 잡아먹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쪽에서 조심히 일어나서 나도 뭐야 하고 아래쪽에 다투고 자 그런데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예, 예. 야 뒤로 지금 아유 박지수의 전술이 예. 위기상에 빛나는 어떤 박지수의 전술이 기가 막히네요. 박지수 이만큼 뿌리는데 네. 많이 길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이면서 분위기를 잡고 있는 박지수 선수. 네, 서울 추가 확장. 계속해서 변수 만드는 거죠. 그 배틀을 떨려요. 하나 하나 떨었네요. 반응이 조금 늦었습니다. 자, 계속 11시로 몰리고 있는 박지수 선수의 지출 전략입니다. 추가 확장이 늦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박지수 선수는요 한 방에 센터를 잡지를 못했거든요. 네. 지금 구석에 몰린 겁니다. 이것도 지금. 자, 그리고 예, 마인 개발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 어쨌든 지금 배틀 다. 테란이 타이전에서 저기 잡는 공식은 포켓스 안 주는 거. 3캐스에서 묶어버리는 거. 이거였는데, 포켓스를 지금 더 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영은 지금 박아놨죠. 그렇죠. 박아놨까지. 포켓스를 팍팍 돌리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런 자리를 보면서 마이니! 한테 설명했는데. 아, 너무 많이 죽었어요. 이거, 예, 뭐, 쉽지가 않아 보이는데. 뭐 맵을 전체적으로 둘러치는 이런 운영들 진짜 좋고요. 울트라 네. 에스크 케이번 근데 포켓스라는 것이 좀 공포스럽거든요. 그래도 울트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시기가 병력의 공백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타이밍에 멀티 두 개 쓸어버리고 자신 확장 하나 더한다. 이거는 박지수가 그렇게 되면은 이기는 거죠. 자, 얼마나 많은 병력이 내려오는 건가요? 빨간색 무더기가 내려오는데요. 더글링이었군요. 네. 더글링 약간 모으고 있는 시기 같은데요. 다 모으고 있는 시기 같은데요. 그렇죠. 네. 다 모으고 있는데 여기요. 그 공백을 노리고 있는 박지수 선수 100개가 됩니다. 그리고 예. 아, 다크송 진짜 제대로 들어갔네요. 위로 올라가고 근데 다크송 한 방 더 쓰고 잡혔으면 모를까 지금 한 방 못 쓰고 지금 거 되게 아쉬운데요. 마이너스 터널에 가봅니다. 다크송 아프네요. 다 맞는 거 아니에요. 1번 시간 전 시간 갑니다. 박지수 선수 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보다 그거. 아 근데 이게 제 마이너스 커너를 깨졌습니다. 경력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지금 김주영 선수는 본진에서 지금 예. 경기 시기에 도망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더구나 가장 힘들어하는 시기거든요. 그렇죠. 예, 테란에게 호재가 될 수 있는 게 플레이가 다 맞았는데 패처리까지 싹 깔리고 자, 병력이 먼저 정리를 했는데 병력이 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병력이 출발을 끌었습니다. 아, 2차 앞마당도 정리를 당하면은 뭐, 아, 예, 이쪽 지역 깨졌죠. 예, 이쪽. 본진도 깨지고 아까 바로 포켓에 이제 위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포켓가 아닌데요, 이제는. 예. 마인을, 뭐, 수급된 자원은 있을지언정 마인을 어찌 매설해서, 아, 상대방의 어떤 그, 저글링과 울트라 조, 야, 이것도 참. 할로커! 몰라요. 몰라요. 지금 다른 거 신경 쓰느라 몰라요. 아, 그래도 풀면은. 예, 네, 풀었어요. 자, 풀었어. 그리고. 네. 아니, 네. 자, 6시 쪽. 7시 스타팅 지역에 빨간색 햇살이 펴져 있긴 한데. 아, 울트라. 울트라 나오긴 나왔어요. 근데. 투어 진영이 싹 정리됐거든요. 예, 전문 울트라이고. 마인. 네, 스파이더 마인 넓게 매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스파이더 마인. 예. 얼마나 지금 자원이. 그런데요. 자, 다크성과 깨운 섭이는 김준영 선수. 아, 진짜 김준영 선수가 울트라 리프에 출근하는 직전에 예. 루시적이 딱 밀려버린 게 지금 데미지가 너무 크거든요. 그렇죠. 박지수는 앞마당이 아직 조금이나마 남아있고 네. 센터는 날아간 게 아니기 때문에 아, 꽤 남아있네요. 아, 확장이 늦었죠? 참. 그렇죠. 네. 분명히 원배럭 더블이나 이런 게 아니었기 어허, 때문에. 여기까지도 못 들어오는데요. 커너리 지금 달려야죠. 제프리부터 바로 달려주고 있는 커너리 아니죠? 커너리! 커너리 깨고! 저 20 쪽에서 깨고 내려오는 노란색 큐어링! 예. 아, 와, 힘들어요. 힘들어요. 자원이 있어야 힘을 쓰죠? 예. 바로 직전의 타이밍이었는데, 직전의 타이밍이었는데. 울트라가 좋습니다. 예. 업그레이드도 제대로 예. 갖춰져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넓게 달리면서 싸우는 말이죠. 테라는 아 방향으로 더 빨간색으로 갑자기 들어오면 박지수 선수 예 울트라 세 예 울트라 네 개만 지금 이쪽에서 싸우고 마인 파이더 마인의 무방비입니다. 무방비 이제까지 자 박지수 선수가 완벽하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딱 그 공백기에 진짜 네. 제대로 얻어맞은 게 네. 너무 컸습니다. 어려웠어요. 예. 그 시간만 조금만 버티면 됐거든요. 포켓을 유지하면서 조금만 버티면 됐는데 2시 앞마당 쪽에서 상대방의 공격을 모두 막아내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만 있었으면 되는 건데 야, 또 불타가 찾아와서 서크 2를 처리합니다. 아까 그 센터를 지날 때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죠. 박지수 선수가 만약에 이병용으로 2시 싹 밀어내고 멀티한 군대 성공하면 네. 이긴다. 쉽진 않았었는데. 네, 근데 둥지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네. 아, 모은 자원이건데, 모은 자원인데. 일단은, 넓게 넓게 싸움에서 빠지고 싸움에서 빠지면 됩니다. 저그가 지금 확장이 없거든요. 그렇죠. 예. 네, 센터만 틀어지고 있으면 박지수 7승이에요. 박지수 선수가 진짜 뭐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었는데, 그 가운데 선수 정말 잘한 게 진짜 한방 병력이 전멸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아, 빨리 나왔어요. 내가 딱 조금 나갔을지언정. 예, 네, 그냥 뭐, 이분의 후속 병력 감지하고 합력을 해서 결국 더워링 더 커졌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예. 반면, 정반대로 김지영 후속 병력은 아주 단편해졌어요. 예. 빨리 지금은 가스를 한두 군데 복구를 해야 되는데 거기를 다 압박하고 있습니다. 용서를 안 할 것 같아요. 빙글 돌면서. 네. 아주 전방이 저거. 예. 그쪽 가면 마인. 아하! 마인! 마인은 또 업그레이드를 아무리 해봐야. 저그닝이 죽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대륙이 예. 다 먹기 때문에. 뛰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뛰어 다닐 수가. 김준영 선수 자원사 최고인데요. 이거는 네. 최고의 전투. 뛰어 빠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넓은 구역 뛰어 다닌다. 울트라 다 지금은 멀티를 어떻게 하나요? 역전 가능성 제로죠. 예. 역전이라는 것은 멀티가 있어야 또 가능한 건데. 아, 멈췄습니다. 예. 자, 2시 앞마당 다시 공사가 오고 있는데 예, 테란미나를 계속 먹고 있고요. 예. 네, 벌써 간간히 뽑아서 마인맷을 넓게 해놓고 자, 다시 최상적으로 밀고들어옵니다.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는 김진영 선수는 더 병력을 말이죠. 김진영 선수에게 문이 열리 안으려고 지금 하는 것 같네요. 예,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확정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예. 예, 김준영 선수 MSL과 조금 예, 좀
인연이 없는 것 같은데 오늘 경기에서는 좀 아쉬운 모습이 많이 보여요. 또 차가 올라가는 중에 대변지가 또 차가운데 대변지에 잡는 걸 빠지고 뒤에서 미래지 걸고 빠지고 네, 이러면은 되죠. 예. 빠지고 박지수는 예, 경기 운영 오늘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역전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완벽히 알고 있었어요. 예. 자, 조직도 이제 그쪽으로 들어갔었던 병력들이 두시와 두시 앞마당을 깨고 그 다음에 팔아서 나왔습니다. 예. 예. 자, 센터만 압박하고 있으면 지금은 답이 없죠. 예. 센터 압박 그리고 뭐 1레디 활용 11시 지역 멀티, 추가 멀티 이렇게 가져가도 되고 2시 네. 지역 앞마당을 아직까지 신경 쓰지 않고 있기는 한데 저기 가면 파악되면 그냥 가서 깨버리면 됩니다. 네. 아, 뭐 자원줄이 아니라 뭐 병력 생산기지 이외에는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딱 걸렸어요. 압박입니다. 3위협이거든요 이 머리인데 외력끼리 단체를 보기란다 무섭습니다 이거. 네, 게다가 스팀까지 먹었으니까요. 네. 미네랄 확장기지도 올리고 있고 앞마당 자원도 조금씩 먹고 있고. 예, 네, 자 남은 한 장의 박지수 선수 대차 지수선수 김준영도 넘지를 못하네요. 김준영도 MSN에 아, 정말 오랜 시간 도전을 했지만 이번에도 미끄러집니다. 네, 네 번째 도전이었죠. 6차와 7차, 11차 6차 팀과 11차 팀이 어떻게 오셨다고 이런 게 마지막까지 갔다가 지금 보니까 오늘도 마찬가지 정말 멋있습니다. 아, 자, 이렇게 안 되나? 벌처를 스타일을 보면서 박찬수 선수가 너무 좀 상대 테란 체제 같은 거를 안 보고 너무 공격적이신 것 같아서 제가 몰래 팩토리얼을 하면서 한번 꼬았어요. 저는 섞어서 하는 걸 좋아해요. 전략이랑 정석이랑. 네, 제 그냥 게임 할 때 제가 느낌이 가는 곳으로 그냥 아무것도 그냥 하고 있어요. 저는 전적이 좋은 게 오히려 좋은 것 같고요. 제 노예가 저를 분석을 할 텐데 그 분석할 게 별로 없으니까 일단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상대방의 리듬을 절대 놓치지 않는 타이머타이커 박지수 선수와 네, 여기는 스파티드 에이스 박찬우 선수와 오늘 두 번째 경기죠. 신인승 선수와 신인성 팀승권 그리고 지현준 선수 패자 발전을 견디기 위해서 지금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에서 오늘 선수는 누가 될까요? 박찬우 선수, 박찬우 선수의 경기를 플러스톱에서 펼쳐집니다. 자, 오늘 4명의 선수 가운데 유일한 적은 박찬수 선수. 자, MSN 들어와서 첫 경기를 선보이고 있는 첫 경기로 인사드리고 있는 박찬수 선수요. 네, 아픔을 씻어버리기 위한 박지수 선수는 7시 지역에 가졌습니다. 네. 양 선수가 개인 리그에서 뭐 맹활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거나 개인 리그 결승에 진출해 멋진 경기를 펼쳤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 두 선수의 실력은 많은 관계자들 사이에서 좋다라고 정평이 나 있습니다. 실제로 그 후보 선수들에게 물어봐도 네,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다라는 그런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블루스톰에서의 테란의 적전 아주 멋진 경기가 네, 펼쳐지지 않을까 싶네요. 박찬수 선수와 박명수 선수가 보여줬었던 그런 뉴탈리스트를 아주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쓰는 그런 체제. 그리고 또 박지수 선수 하면은 기본기가 아주 탄탄한 경기 운영의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또 맞물렸을 때 어떤 경기 흐름이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자, 이르카포즈 같은 경우는 이제 프로리그에서 결승전 준비 그리고 그랜드 파이널 이런 것들 준비하는 입장에서 박지수 선수가 저 2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재동 선수와 경기를 펼쳐야 돼요. 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 1위로 안 가려면은 여기서
이어서 따라 네. 하면서 가는 게 제일 낫죠. 예, 개인전이기 때문에 뭐 같은 팀을 만나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실제로 같은 팀을 만나면 연습하기도 네. 그렇고 상대하기가 되게 껄끄러운 거 맞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뮤탈리스크 잡으려고 빌드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온 것 같은데요. 네. 네. 맞고 빠른 테크. 자, 서플라이 리프와 네. 건물을 통해서 일단 리프 쪽을 챙겨놓고 있는 박지수 선수. 네. 네. 워낙 뮤탈리스크를 잘 쓰는 선수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면서 그것으로 이득을 많이 보려고 할 거다라는 생각을 박진 선수가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자, 게스 먼저 가죠. 원래 팩토리 할 생각인가요? SCV가 네. 정찰을 가는 게 아니었고 네. 오버로드가 도착하기 전에 원래 빠져나간 모습이었습니다. 게스 대기 조금 쓰면 되는데 원래 대기 하셨어요? 그런 것 같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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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뭐 커넥터 지을 리는 만무하고요. 예. 자, 예. 다음 순서 빌드 지상 예. 다음 건물은 바로 팩토리 팩토리였습니다. 예, 벌처를 최대한 빠르게 두 대 생산해 컨트롤러 저글링을 잡아 먹으면서 드론까지 PM을 익히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네. 게스트는 이제 SP 하나만 커나라고 하셨네요. 네, 그렇게 되면은 벌처만 이득 보면은 그 이후에 레이트가 뜨면서 상대방의 어떤 나오는 소수 뮤탈리스트를 또 잡을 수가 무력으로 제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러니까 초기에 벌처에 당하지 않는 게 박찬수 선수에게는 중요하고 벌처로 초기에 이득을 소수 벌처라도 이득을 보는 게 박지수 선수에게는 중요합니다. 예. 예. 블루스툼이라는 전장이 앞마당이 넓어요. 그래서 뭐 3큰 콜론이나 뭐 이런 것들로 입구를 좁혀놓는데도 분명히 한계가 있거든요. 벌처가 쑥 들어가 버리는 그런 플레이는 예, 박찬수 선수가 미리 알고 대처하지 않는 이상 조금 커버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벌처 이미 찍혔어요. 네. 자, 팩토리 생산 중이라는 네. 것을 표시하고 있는 불입니다. 발업된 저글링, 발업 되지도 않은 저글링으로는 벌처를 상대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나마 네. 저글링이 빠져서 나가고 있고요. 센터 쪽으로 지금 막 달려가고 있는 박찬수 선수 저글링 들어와 보고 있는 SB. 저글링도 계속 이제 가스를 먼저 짓고 그러니까 박찬수 선수 또 콤보를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저글링 공격적으로 쓰면서 스피드업하고 예, 레이스 예, 두 대까지 더 모아서 두 대까지 모아서 가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네. 두 대면 원샷 원킬인데 자 일단은 벌처가 생산돼서 네. 저글링들도 들고 있는 박지수 선수다. 잡았어요. 어쨌든 지금 반쪽 들어오고 있는 박지수 선수의 네. 벌처입니다. 어쨌든 뭐 첫 벌처만 들어가도 컨트롤에 자신 있으니까 이득 본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두 번째 벌처 있어요? 아 근데 이거 몰렸어. 이게 중요합니다. 파괴력이요. 몰렸어요. 이거는 벌처가 큰 이득을 못 본 겁니다. 하지만 예, 벌처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스타 레이스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벌처로 끝났고요. 어쨌든 벌처의 역할은 드론까지 잡아주면 좋은 거지만 저글링을 저글링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이런 방편이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저글링을 생각보다 좀 많이 뽑아서 스타이어가 늦습니다. 근데 여기는 벌써 레이스가 찍혀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당분간 이 레이스로 상대방의 오버로드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잡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잠시만 레이스가 예. 나오지 않을까? 예, 자, 저글링이세요. 이쪽에서 예. 대기하고 있는 못들게 막고 있는 박지수 선수. 그리고 SCV 다시 한번 두 번 쳐. 이것도 컨트롤 안 하면은. 자, 그 사이에 레이스 결국은 벌처가 났네요. 예. 벌처 하나가 났습니다. 둘, 더. 벌처 계속 찌르고 하는 레이스. 레이스 떴고요. 컨트롤 따블이 붙이고 있는 박지수 선수. 자, 이제 드론 사냥 타이밍! 저거님 돌아! 네. 왔어요, 돌아왔어요. 보면서 저거님은 그냥 가차없이 찍어야 됩니다, 이거는. 네. 네. 저글링을 찍게끔 만드는 것 자체로는 지금 박진 선수가 벌써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게다가 컨트롤도 지금 넓은 범위에서 지금 하고 있고. 레이스 왔어요! 네. 그리고! 오버를 잡고 인구수 막아놓은 이후에 드론 때려서 앞바닥 못 돌리게 하면은 레이스 구도가 더 쌓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박진수 선수! 타이밍이 바로 지금 그 타이밍이란 말입니다, 이 타이밍이! 계속 흔들고 있는 박진 선수! 오버로드가 지금 1킬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1킬 오버로드 돌려 맞았어요. 네. 그것까지 계속 피해를 빼는 박찬수. 네. 상대방이 1킬 9킬. 네. 지금 오늘 박찬수. 아하. 좋은데요. 예. 박찬수 선수가 준비한 것은 굉장히 빠른 테크와 게스를 먼저 먹으면서 저글링의 스피드업 그 다음에 뮤탈리스크 콤보까지 이어가기 위한 원대럭 앞마당 확장 그 이후에 테크 플레이를 타겟으로 놓은 플레이였는데 예. 아, 초반에 많이 흔들리네요. 레이스는 4레이스에다 클로킹까지 개발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아직까지 박찬수 선수가 이 경기 절대 못 이겨. 뭐 졌어. 라고 생각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예, 분명히 이제 병력 재정비 하면서 뮤탈리스크 잘 모으고,
그리고 또 이제 더 이상의 오버로드 피해 뭐 이런 것들만 없으면은 뭐 해볼만 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괜찮은 거예요. 너무 가난하긴 합니다만 자 그래도 아직까지 그렇게 개발이 안된 거입니다. 네. 저 팀원 라이 시작해서 뒤에서 막고 있네요. 예, 근데 지금 아슬아슬하게 사거리가 안 돼서 예, 타격이 아 이럴 때 이럴 때 방향 바꿨을 때 그렇게 바로 끌려가지고 회차를 찍고 오버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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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으면서 아 밀타가 찍는 거네. 밀타가 다 떨어지면 이건 문제인데요. 자 발칙을 예, 시간 벗어나 아 지금 뮤타리스가 글쎄요 그 레이스가 조금 업그레이드 될 게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조금 더 유닛을 모으고 소환하면서 예. 본진 지역 쪽에서 예. 아 드론이 너무 네 가난한 데다가 지금 들어갔었던 뮤탈리스크가 상대방의 어떤 그 병력 그러니까 자원적인 손해라든가 이런 것들 예. 만들어주지 못해서 계속 데미지가 누적된 겁니다. 아주 예. 심각하게 데미지가 누적된 거예요. 네, 예, 박지우 선수는 반면에 예.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예, 현재까지는요. 예. 나오는 속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배럿까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 네, 아카데미 완공되고 네. 이러면은 진짜 힘들죠. 그렇죠. 레이스가 또 꾸준히 찍히고 있고 레이스 피해도 조금 있었습니다만 레이스 이제 찍으면서 또 배럿들을 늘릴 수 있는 게 지금 테란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네, 미네랄 캐고 있는 드론이 되게 부족해요. 네. 어쨌든 박찬수 선수가 슬로킹이 개발 안 된 타이밍에 가서 이득을 보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결국에는 좀 쫓기는 구도로 본진 지역 쪽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고 앞마당 지역에서 드론 피해도 좀 있었고 아까보다 상황이 좀 더 힘들어졌네요. 예. 아 웨이스 그냥 뭐 해도 너무 많은데 웨이스가? 네. 지탱해가지고 있고요. 예, 아까 들어갔었을 때 레이스 다 떨어뜨리고 상대방의 그 소규모 바이오넥 병력 잡아내고 계속 이제 뭐 SCB에 대한 타격도 줄 수 있으면 최대한 줘야 자신도 여유를 찾을 수 있는 건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쫓겨가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쫓겨가면서 손해를 많이 봤어요. 한꺼번에 다 하려면 지금 지금 상황에서 이 테란이 레이스도 더 들었고 바이오닉 병력까지 지금 확보가 된 이런 상태인데 예. 그 콤보를 체제 변화는 없이 막을 수 있느냐 예, 그건 참 쉽지 않죠. 아직도 스피드업이 안 돼 있고 뮤탈리스크가 있긴 있는데 오버로드 스피드업 됐습니다. 아, 예. 방금 됐네요. 그런데 컨트롤 폰에서 뮤탈리스크도 있고 스쿼드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만 근데 지금 박찬수는 다른 거 할 수 예. 없어요. 드론하고 뮤탈리스크 스쿼드만 찍어야 됩니다. 아 오버로드 찍어야죠. 네. 예, 그것 외에는 지금 답이 없습니다. 아 바이오넥 병력이 슬슬 쌓이는데요. 빠져나갔더니만 드론을 또 그냥 이게 아 자리비었다가 본진의 드론 역할은 뭐 있나요? 예 자리비었다가 지금 너무 또 아프게 만든대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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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신고신 박찬 선수 아주 박찬 선수 굉장히 험합니다. 예. 박찬수 선수의 그 박찬수 선수의 성향을 완벽하게 생각한 네, 그런 그 몰래 패플이 멀쩡 이후에 이제 콤보 네. 여기에 너무 호들게 당했습니다. 모델로가 언덕이 많고 좀 거리도 가까운 편이라서 드랍십 활용이 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저는 정속 사용하고요. 오델로는 제 생각할 때는 저그랑 찬 둘 다 할 만한 맵이라 오델로에서는 실력 싸움이 나올 것 같아요. 네, 연습 경기는 같은 팀이니까 해봤는데 오델로는 제가 프로리그도 거의 다 오델로만 나왔었고 그래서 제가 제동이보다 오델로에 대한 맵 이해도가 더 낮다고 저는 생각해서 저는 제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박명수 박진 선수 대결을 펼칩니다. 박명수 선수는 순간 용접에 수박팀의 에이스 아닙니까? 에이스라면은 이런 위기 상황에 팀을 구현해야 돼요. 네. 확실하게 승리 거두고 에이스 달성력까지 이끌어내야 됩니다. 에이스 달성력하면 용접에 수박팀의 상력한 선수 또 있거든요. 자, 룩타 보조 끝낼 수 있을지 확실하게 좀 맞춰야지. 룩타 보조 되면요. 에이스 달성력 오히려 탈미를 잡힐 수가 있습니다. 오영석 이제도 어떻게 끝낼 수 있다. 확실하게 보여줘야 돼요.
네 번째 대결 5대1에서 시작됐습니다. 저그저 박명수 선수의 진영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박명수 선수, 오늘 눈빛 무섭네요. 무서워요. 예, 네. 네, 그리고 7시에 박명수 선수가 상대하는 박지수 선수의 위치에 있어요. 박지수도 무섭네요. 예. 아, 되게 무섭는데요? 그렇죠. 네. 오늘 매치가 쉽게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이거 무서워서 준비를 할 수 없는데. 아니, 정말 박명수, 박지수 오늘의 빅매치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가장 기대되는 그런 매치죠. 네. 자, 여기서 뭐, 확실하게 오늘 판정한 선수가, 예, 오늘 뭐, 예. 네, 우유. 아, 그래요. 아, 캐스터입니다. 예. 네. 네. 네, 예.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캐스터, 저는, 예. 왜 우유죠? 우유죠? 글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빅매치. 박명수 박지수 선수. 네, 네. 아유, 빅뱅이에요, 빅뱅. 예. 예. 관중도 무섭고. 흥이 나는데요? 예, 그래. 네. 아주 흥이 나는. 예. 블랙캡포즈 박지수 선수. 여기 딱 이겼으면, 이기면, 예. 또 그런 얘기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우, 지금. 배럭 선배였어요. 배럭, 예. 예, 빠르죠. 서플라이 없이. 예. 배럭 먼저 올라갔습니다. 자, 정체 박명수 여기 오버로드 눌렀고요. 오버로드를 찍었고요. 네. 찍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12드론까지 뽑아 내면은 나오는 드론 둥지 바깥쪽으로 이제 내보내면서 하나는 해처리, 하나는 정찰 이런 수순이거든요. 네. 근데 그 첫차 정찰이 빗나간다거나 뭐 이렇게 되면은 일단 12드론 안마를 한다라는 것 자체도 일단 이렇게 견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네, 충분히 견제를 해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네. 나왔고 그냥 김동건 선수는 약간은 몸을 좀 사리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여줬었거든요. 예. 아, 지금 와서 SCB가 올라와서 내려와서 진짜 최소한 오버로드는 지금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네, 오버로드 정찰방향 내려와서 빠릅니다. 가는 속도 빨라야 됩니다. 박명수 예. 보고 바로 빼야죠. 예. 아, 뺐어요. 왼쪽으로도 당기한지 네. 무서워 무섭습니다. 야, 경기 졌거든요. 네. 그런데도 웃을 수 있다는 거 이제 티어 프레임이야. 그래 봐 박지수 선수를 믿는다는 얘기예요. 예, 그럼요. 예, 오버로드 보고 바로 뺐기 때문에 바로 이 빅매치 역적으로 옮겨가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야, 스포링크리 절반 이상 지금 완성됐고요. 네. 올라가죠? 예, 오늘 전체적으로 뭐 티어 프레 분위기도 그렇고. 일꾼도 무서워요. 안돼요. 예. 무서운 경기입니다. 그렇죠. 오늘. 정말 치열한데요. 안전하게 나와야 돼요. 안전하게 나와야 돼요. 예. 여기 물렀으면 안 됩니다. 물렀으면 경기 내주는 겁니다. 오케이, 물렀는 거예요. 이번 경기 의미가 떠나는 거예요. 에스장이 다시 이기지 않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보여줘야 돼요. 예. 네, 막아내야죠 이번에. 야, 저걸리 찍히고요. 예, 저걸리. 자. 야, 이거 대충 너무 많이 나왔는데요? 네. 인물과 기계 뭐 보면은 SGB가 더 강하거든요. 네, 그냥 돌아가기엔 너무 아까 숫자가 네.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자, 선수까지 지금 찍고 있는데. 자, 잡아야죠. 예. 됩니다. 오늘은 뭐 시간만 끌면 되니까요. 예. 여기 지금 계속 지금 시간 끌고 있는 것 같으니까 뒤쪽에다가 그렇죠. 예, 네, 머리를 살려야 됩니다. 선수님도 예. 지금 나올 때가 됐거든요. 초반부터 치열한데요. 예. 아, 치열한데 예. 그리고 박지수도 경기를 포기해야 될 정도로 절대 아니거든요. 예. SCB 좀 많이 살려서 또 예. 돌아오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점프 하나 깨지고 이렇습니다만 이쪽도 선수 두 개 짓느라고 자원 썼고 게다가 드론도 좀 희생이 됐고 밖에 나와서 일도 못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SCB가 돌아가서 일을 하게 되면은 자원 효율은 박명수 선수보다는 박지수 선수가 좋을 수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드론 새로 뽑고 있거든요. 너무 많아요. 예. 여기 새로 뽑아야 되고 해탈까지 예. 올라가야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박지수는 이제 바로 커뮤니티 센터를 지어주는 이런 판단 예, 상당히 괜찮거든요. 예. 자, 초반에 송가락스 이후에 7일 공격 들어왔던 박지수 선수 예. 박명수 선수가 막아냈습니다. 예. 이제 상대방이 저울링 안 뽑고 드론만 뽑을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뭐 입구 쪽에다가만 저 머리들 세워놓고 본진 안쪽에서 안정적으로 예, 혹시라도 저울링을 뽑을 수도 있으니까 네. 안정적으로 지금 커뮤니티 센터 짓네요. 오, 박명수는 지금
익스트레터 먼저 올라갔죠. 세 번째 해처리 말고 익스트레터. 예. 레어를 먼저 가서 무탈리스크 준 등에 예, 이런 아주 과감하고 공격적인 그런 모습 보여줄 것 같은데요. 예. 자, 가스 차치 아직 안 하고 있죠. 박지수. 예. 예, 소수머린으로만 입구 쪽 수비하고 어차피 앞마당에서 본진과 앞마당이 지금은 가깝기 때문에 커맨드 센터 금방 들어다가 앞마당 쪽에다가 놓고 그 다음에 머린들과 이제 아카데미 지으면서 앞마당 쪽으로 이제 머린들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드론 늘리는 타이밍. 예, 이렇게 되었고요. 네, 가스통 올리고. 자, 그쪽에 세 개 드론 쓰셨습니다. 네. 이제. 슈베럭에다가 리파이너리. 게스트패치 준비를 하고 있는 박지수 선수. 네. 어우, 아카데미. 예. 네. 박지수 선수 착착 길을 잘 대고 있고요. 네. 스매터리까지 늘리고 있죠. 박명수. 잘하네요. 자, 지금 드론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드론 충분히 늘렸죠. 예. 네. 자, 이제 나옵니다. 선수 콜로니 추가. 데럭스가 하나 더 완성되기 직전. 네. 자바투치 원활하게 진정 쳐줍니다. 앞마당 소화라는 게 또 박지수 선수. 네, 아카데미 이제 지어가면서. 야, 소환기가. 예, 네, 이제 페럭 쪽이도 갔죠. 그렇죠. 시간에 끊어지죠. 갔는데 쫓겨갔어요. 뭐 스피드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안심하면서 드론 위주로 뽑았구나라는 것에 안심하면서 이제 스베럭에서 네. 아카데미, 그 다음에 이제 병력 구성해서 한 번쯤 압박을 나가고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왼쪽 유도씨 병 쪽에다 쫙 붙여서 예, 엔지니어링 베이요. 예, 붙여서 엔지니어링 베이 있고요. 유니폼을 때리고 있는 박명수 선수. 네. 넓혀주기 위해서 박명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에 적응을 하는 수가 없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있고요. 원활하게 뽑았고 해처리 숫자도 늘렸고요. 네, 저글링 숫자까지 나오고 있고요. 타이어가 지워지기 전에 저글링 일단 스피드업된 저글링으로 상대방의 가행의 병력 한번 드리고 싶은 욕심이 한번 있나 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박명수 선수가 저글링을 본진 쪽에서 모아가고 있죠. 그렇죠. 네. 업그레이드까지 진행 중인 박지수 선수. 저글링 꽤 뽑았어요. 선수 콜로니 강요할 수밖에 없고요. 네. 여기를 만약 발업이 되면 봤죠? 예, 발업이 되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싸워줄 수도 있거든요. 예. 저글링 꽤 집중하여 됐어요. 기가 더 문제야? 기가. 예. 박지수가의 파벳이라 파벳 있나요? 파벳. 조기. 그래도 많이 불안한데요. 네, 들어갑니다. 들어오시면 병력이 없거든요. 이 부분이 지금 활동한다는 것 자체도 지금은 박준 선수에게는 의외의 상황인 겁니다. 네, 네. 빨리 터렛을 좋은 쪽에다가 건드려야 될 이런 시점이거든요. 네. 그렇죠. 호텔에 다시 빼고 있는 박준 선수 수비 운영 못했어요. 나왔던 박준 선수의 병력들도 원활한 운영을 해줄 수가 없었고요. 네. 자, 이제 스파이어가 완성되고 라바 지금 확보하고 있죠? 예, 안정적으로 지금 3배럭까지 가면서 터렛도 짓고 그 다음에 방역 병력이 본진 입구 쪽에서 계속 안정적인 수비를 보여야 할 때입니다. 상대방이 저글링으로 계속 저글링을 이런 식으로 돌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괜히 병력이 좀 도합됐다고 나갔다가는 상대방의 뮤탈스와 저글링에 다 따먹힐 수 있어요. 네. 터렛 짓고 있는 박지수 선수. 벙커까지 지금 건설하고 있는 박지수 선수예요. 뮤탈에 대한 피해만 안 보면 충분히 승산 있다라는 생각이거든요. 네. 업을 빨리 돌렸기 때문에 일단 3배럭 이후에 이제 엔지니어링 베이가 아니라 이제 2배럭에서 병력 생산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 바로 엔지니어링 베이에서 공일업을 했기 때문에 수비하는 시간은 짧습니다. 예. 네, 공일업이 될 때까지만 버티면 돼요. 자, 갑니다. 네.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박명수 선수 공격 타이밍을 잡았어요. 네. 멀티감치 방역 병력에 나가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 위험한데요. 자, 이곳에 터렛 두 개, 세 개째까지 지어지고 있고요. 네. 자, 갑니다. 타이밍 잡고 뭉쳤죠. 자, 뭉쳐서 들어가고 있는데요. 먼저 빨리 반응 속도 빨라야 돼요. 박수죠. 먼저 때려주고요. 자연 병력이 왔습니다. 병력 한번 잡고 있는 박명수. 그리고 이제 지상 병력들은 멀티로 올라가는데요. 예, 멀티 체크하러 가는 거죠. 예. 스트라디스턴도 지금 만들어졌고요. 근데 나오는 거 지금 저걸링을 확인을 했습니다. 박명수가 지금 박지수 선수 병력을 확인했거든요. 네. 무탈리스와 저걸링에 덮힐 수도 있어요. 네, 저걸링. 자, 갑니다! 아, 너무 공격적으로 지금 나와. 잡아 뺐고, 잡아 먹고. 이렇게 된 상태도 아니고, 정찰은 파벳! 그냥 내줬어요. 정찰은 파벳을
그냥 SCV로 출근할 수 있었거든요. 정장 가져가는 박명수. 예, 지금 멀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 바이오닉 병력들이 만약에 죽지 않고 한식 쪽으로 갔다라면은 멀티 쪽을 두드려 줄 수 있었겠지만, 예, 그럴 만한 상황도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멀리 나가 있었네요. 차라리 공일업 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병력하고 대규모로 좀 더 대규모로 나왔으면은 네. 이들을 봤을 텐데요. 그렇죠. 지금 SCV로 충분히 멀티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식으로 좀 더 강력한 병력을 센터로 진출시켜서 본진을 압박시켜주고 멀티 깨러 다니는 이런 움직임이 훨씬 더 낫었죠. 예. 자, 왔다 갔다 하면서 빈틈을 노리고 있는 강명수 선수. 조금 박병수가 아쉬웠습니다. 저글링을 예. 바로 앞에서 많이 뽑았다는 것은 알았을 텐데, 예, 조금 무리한 선택이었죠. 예. 병력을 모아서 한번 진격을 시도했었으나 지금 강명수 선수에게 당했어요. 아, 좋아요. 아, 좋네요. 여기도요. 자, 갑니다, 갑니다. 뭐, 움직이는 족족 한 개씩 그냥 순식간에 털리죠. 자, 잡히고, 4-5개. 예. 6개, 7개. 좀 많이 맞았어요. 네. 네. 거의 한두 대가량 지금 잡고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이 공일업이 공일업이 좀 일찍 됐기 때문에 아까 그 병력 죽지 않고 지금 타이밍에 같이 나갔었다면은 조금 더 압박해 줄 수 있었는데 하는 아쉬움이 있고. 예, 럭커까지. 박명수 선수를 그 병력 잡아 먹으면서 시간 많이 벌었죠. 병력 빠르게 이제 조합할 수 있는, 병력을 조합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죠. 예. 네. 자, 드론 계속해서 더 늘려주고 있습니다. 네. 1업이 됐으면, 예, 지금 타이밍이 아까 그 병력이 잡히지 않았다면 이 박진 선수 병력이 얼마나 더 강력했겠습니까? 충분히 가량이 잡혔어요. 네. 자, 중간에 신규 러커를 숨어놓고 있습니다. 네, 병력 위치, 그 다음에 병력 양, 이런 것을 확인했고요. 예. 자, 시간 계속 끌어주고 있는 박명수. 예, 러커 더 내려옵니다. 러커 2기. 자, 앞마당 쪽에서도, 러커, 예, 앞마당 쪽에 지금 내려왔죠? 네. 자, 공격대에 있는 머린들, 자, 입구 쪽에서 방어탄을 갖춰 놓고 있습니다. 탱크까지 나왔고. 예, 가깝기 때문에 한 번에 박명수 선수의 앞마당으로 돌진할 수도 있어요. 예. 야. 지금으로 봐서는 멀티 쪽을 들르는 것보다 그냥 세로 방향으로 쭉쭉 올라가는 것이, 예, 나을 것 같은데, 바로 그런 예. 것을 지금 저지하기 위해서 병력이 왔죠? 예, 위쪽 병력을 빼야 됩니다. 계속해서. 입구 쪽을 좁히고 있어요. 예. 못 나오게. 탱크가 최소한 2기 이상 될 때까지는 지금 테라는 네, 받아치는 구경만 해야 됩니다. 아, 이거 위험해요. 무리해서 조금씩 갈 필요 없어요. 예, 테란 이거는 이득이었네요. 2기까지 지금 남았기 때문에. 예, 탱크 2 정도 되면은 CG보드 해놓고 스캔 한 번에 예, 그냥 뭐 러커 잡아버리고, 예. 그 다음에 한 탱크에 지금 돼요. 아이고. 박명수 선수 여기서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싸웠을까요? 시간을 버는 그런 러커여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자리만 잡아주면 충분히 시간을 벌 수 있었거든요. 네, 이게 지금 3탱크 되고 이 정도 병력이면 원대셀 되면 나가거든요. 네, 충분히 나가서 지금은 싸울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무탈리스크로 아주 큰 피해를 준 것도 아니었었거든요. 예. 그냥 나가는 들어오는 듯한 액션만 취해주다가 지금 나오는 병력으로 예, 방위럽이 예, 거의 완료가 됐을 때 예, 자신의 입구 쪽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안마당 근처에서 한번 대규모로 잡아먹고 그럼 되는데 지금 빈집 가네요. 예, 자, 안마당 쪽으로 진격하고 예. 있는 박지수 선수. 자, 박명수 선수의 주력 병력이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요. 병력이 너무 예, 네. 근데 드랍시그를 타고 지금 빠져나왔기 때문에 이 저급 병력이 이쪽에 쓰일 수 있어요. 예. 예, 발열 병력이 조금 더 필요한데. 오! 아, 박명수가. 아, 예, 예. 서로 봤어요? 예. 그리고 중간에 내립니다. 네. 야, 다시. 아, 저걸 하나 찔러서 박명수가 빈질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는 박지수 나온 병력을 잡아주려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자, 병력 내려놓으시죠. 자, 앞마당 압박하고 있는 박지수. 저는 양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데. 네, 드랍스. 아이고, 지금. 자, 내리고. 아이고. 네. 아이고, 다행이네요. 네. 자, 여기서 2기 정도 내려놨습니다. 아, 이 정도면 충분히 박명수가 병력 모았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박명수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자, 뒤쪽으로. 앞뒤로, 앞뒤로, 앞뒤로. 차 병력이 합류하고, 시즈모드된 탱크. 저기 뒷배치까지 걸어줍니다. 뒷배치고 한 방에 또 네. 탱크가 오래 살아나오면서 뮤탄트를 다 먹었습니다. 저 병력들 지금 탈출한 병력들은 있죠. 멀티 쪽으로 가면서 지금은 박지수 선수가 병력을 또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벌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테란 입구 쪽에서, 한번 소비됐었던, 의미 없이 소비됐었던 병력 때문에 이 상황이. 아, 네. 여기 언덕에 넓고가 엄청. 예. 상황이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나왔네요. 아, 매직이 역시. 예? 예, 마린 좀 돌아가가지고 피해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예. 그쪽 내려가든지. 예. 왼쪽 문양을 딱 붙여서. 네, 지금 붙었죠. 예. 갑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아니라 이 병력이 한방 병력에서 살아남아서 떨어져 나온 병력이거든요. 이 병력 잡으면 이쪽 주력 넣고 많다는 거 확인했죠. 이러면은 또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위로 또 출발할 수 있어요. 이게 진짜 이 구속차가 문제입니다. 이거 구속차. 아, 병력을 네. 다 몰아넣고 다시 쭉쭉 올라가죠. 예. 그렇죠. 저 병력들은 살아남기만 하면 됩니다. 오랫동안 버티고 이 병력들이 이제 구속 병력이 진짜거든요. 배치를 좀 퍼졌습니다. 네. 와, 병력에 야, 중간중간에 병력이 떨어져. 네. 이거 좀 정리가 못 됐고 약간 충격을 잃었어요. 예. 하면서 배틀 가고 터지고 두 번째 배틀전 지금 오기 직전 예. 조금만 더 버텨내면 프로파일로 그렇죠. 나오면서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버티고 있는데요. 네. 자 배틀이 지금 건인돼 있고 예, 뒤에 지금 디파일러 나와 있거든요. 예. 이제 이래 뒤에 걸려서 죽지만 않는다면은 아유 이제 버텨줘. 예. 아쉽네요. 네. 이런 것들 그러면 숙장 하나 더 늘리고 아직까지 나와야지. 자꾸 아 구독차가 바로 올라갔을 때 구독차가 조금 더 정교한 공격 좀 정리된 상태에서 공격이 들어갔으면 예, 그 상대가 디팔러 보유하기 전에 조금 더 이득 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네요. 네. 예. 아 병력 우회해도 지금 공시 쪽은 널카가 너무 많이 번호되어 있어가지고 네. 예. 탱커 없는 병력은 뚫어낼 수가 없습니다. 예. 자 그런 숙장들이 기지를 하나 더 늘리고 있는 박지수. 예. 디펜시브 웨트릭까지 있으면 뭘까요? 예. 야, 이거 가면 큰일 나죠. 예. 네. 아래쪽으로 돌아가겠죠? 예, 배틀로 갔죠. 버틴 있어요. 자, 뒤쪽으로 병력 빼고 있네요. 그냥 갑니다. 여기서도 굴전이 펼쳐지고요. 예, 앞마당 마이니 변수예요, 마이니 변수. 예. 아, 예. 아, 여기는 그래도 럭카 정리가 됐습니다. 아, 근데 방금 차라리 안 일어나는 편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네. 공이 강하게 뛰는 박지수. 자, 중간중간. 네, 결국 막아내네요. 네. 다 막았어요. 게다가 네. 이제 차량의 두 번째 확장 기지를 좀 위협하고 있고. 네, 여기 디파일러로 띄우시면 일단 방용 스페이스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자, 병력. 지금 추가해서 아래쪽으로 내려보내고 있는 박명수 선수. 예, 박지수 선수는 벌처의 스파이더 마인으로 일단은 러커 전진 막아놓고, 어느 정도 병력 구성이 됐다 싶으면은 이제 드랍칩을 활용을 해서 변수를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멀티 쪽을 커트해주는 데는 지금 다 실패했거든요. 예, 전진하는 예. 있고, 나름의 길목을 좀 좁히고 있고, 나머지 병력 위쪽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 자, 병력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죠. 네, 스파일러가 이쪽에는 아직 모든, 배터리 스파일러 찾고 있는데. 예. 아, 또 마인 또 제거해주는 오버로드 비춰놓고 마인 제거해주는 네. 이런 네, 성과를 보고 있는데 자, 확장기지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예, 이러는 와중에 박지수 선수를 멀티를 끊던가 예. 아니면은 상대방의 병력을 좀 원통적으로 막던가 둘 중에 하나 이런 게 있어서 되지. 야, 디파일러 병력 끊어지는 박지수 선수 모습 좋네요, 여기는. 예. 잡혔으면 타켓점으로 네. 벌어지고요. 자기가 지금 자원선회를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좀 자원선회를 보여줄 거거든요. 배치를 빼야 되고요. 아, 피를 봅니다. 배틀이 없어서 네. 러커를 볼 수가 없죠. 지금 이제 내려옵니다. 예. 다시 뒤쪽으로 뺏고 있어요. 조금 지휘적으로 싸우네요. 박지수가 네. 여기서 밝히고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저울링이 또 내려갑니다. 이제 뒤에 있는 머리맨이 안 나와있네요. 뒤에 있는 머리맨이 이제 붙어야죠. 아, 지금 멈춰있고 드랍 갔는데요. 예. 아, 이쪽으로 병력이 또 드랍칩이 왔다 갔다 했네요, 지금. 예, 디파일러 날릴, 디파일러 만큼 날릴 수 있는 그런 병력이거든요. 예. 자, 저걸 살려줍니다만 없습니다. 예. 아, 박지수. 예. 잡혔는데, 한 번 더. 자, 수험으로 지금 막아내고 있습니다. 맨 떨어진 팀을 노려서 공격하고 있는 박명수. 예. 자, 그럼 막아내고요. 야, 두 번째 확장기지에 있던 병력들은 일단은 들어왔 병력들은 잘 막았고. 예. 그래서 이거 배틀 없이 막 들어가면 안 되죠. 두 번째 확장 길게만 들었고요. 예. 점점 익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박명수 선수가 좀 잘 막아주고 있거든요. 예. 역시 교육이 들어갑니다. 요거까지만 잘 막아주면은. 스컬트도 있고 여기요. 예. 예. 예, 이래지까지. 예. 자, 이러면은 들어가죠. 예. 예. 디파일러. 이게 지금 업그레이드가 잘 된 병력이라서 이제 한 번만 제대로 통과되면 턱사 다 무너집니다. 네. 템버 무너지고, 템버 부서지고, 그 다음에 스포링 쿨.
손이 뿔을 수하여 이게 지금 순식간에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지금 다 잡히고요. 예, 멀티가 4개가 지금 똑같은 거 확보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병력 갖췄다 싶으면은 박명수 선수도 좀 울트라라든가 이런 병력으로 가볼 수 있는 욕심이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 욕심이 있을 때가 병력의 중세입니다. 예. 안전히 있나요? 앞뒤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전체적으로 완전 안전히 붙여지고 있습니다. 예. 이러는 가운데 탱크 모으고 배틀 위주로 다시 한번 모으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멀티도 하나 지금 성공하려는 그런 모습이에요. 예. 예, 박명수 선수는 이 포커스 체제 지키면서 울트라까지 넘어가는 것이 일단은, 관건이고, 그 사이에 드랍스에 의해서 치명적인 어떤 그 테크가 무너지는 그런 그 상황이 돼서는 안 되고 말입니다. 그렇죠. 자원이, 아나운서 자원이 지금 날랐고, 그 상황에서 예. 막아냅니다. 예, 드랍스 지금 날아가죠. 네. 예, 확정기지 쪽으로 드랍스가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근데 여기도 방어가, 예, 기파가 있기 때문에, 네. 배틀이 오지 않는다면 방어가 가능하거든요. 네. 그리고, 카운트까지. 네. 그리고 여기 배틀 많이 쌓아오르면서, 울트라가 있어요. 탱크! 야, 언덕 쪽으로 갑니다. 네. 이제 그리고 좁은 구역으로 올 수 있는 곳에 대한 어떤 수비 이런 것도 병력 올라가서 좁은 구역을 매직과 머리로 막아버리면 저글링을 쓰는 게 한정거리입니다. 자, 위쪽으로, 그렇죠. 올라가서 막아놓고, 위쪽에 머리. 이러면은 디파일러가 오거나 러커가 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박지비 이번 공격 좋았네요. 네, 울트라리 스케 이번에 지금 완성이 됐고요. 예. 자, 확장기지 큰 곳이 또 장치스 못하게 생겼어요. 예. 그러면 울트라리 스케 나오는데 예, 차질이 있죠. 예. 강하네요. 에스스미다 님. 아이고. 맞네요. 예. 얘가 이미 걸려 있었고 여기가 예. 지금 이병력 때문에 그 시선을 많이 빼앗겼기 때문에 여기 지금 신경 쓰는 동안에 드랍스에 한 번 더 상대방의 본진한 쪽으로 가든가 박명수 선수의 예. 본진 쪽으로 가든가 한방 병력이 한 덩어리가 돼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 한방 병력이 한 덩어리가 돼서 올라가면 좀 되게 강력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지금. 여지껏 모았거든요. 여지껏. 예. 배틀도 있고요. 네. 한 방에 가네요. 배틀도 가까워요. 배틀도 자, 꽤 돼요. 네. 본진 떨어지고, 여기까지! 스쿼드 사이! 높아요. 예, 울트라도 있었고, 디팔러도 있었거든요. 예. 자, 이래디 하면서, 플레이그! 제대로 들어갔는데요. 예, 박명수가 이기려면, 야! 잡았어요. 예. 이런 식으로 본진 잘 막아주고, 배스를 다 잡아줘야 됩니다, 박명수. 예, 한대 때리지 않고, 누적이 된, 우리 병력이 싼데도 집중을 못했습니다. 패스 싸움을 하더라고. 그렇죠. 네. 자, 울트라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확장기지 하나 더 늘리고 있는 박명수 선수. 집중하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집중력 싸움 아닙니까? 예, 그렇죠. 네. 예. 박지수 선수가 아까 그 초구잡식으로 언덕 장악하고 그러니까 한시 쪽에 있는 앞마다 확장기지를 깨버리고 본진 쪽도 계속 들어서 울트라로는 넘어갔는데 체질이 되게 약한 울트라입니다. 예. 자, 머린. 삼상업. 완성이 됐고요. 네. 미네랄이 또 아래쪽에서 펑펑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병력도 계속 지금 쌓이고 있고요. 벨스를 너무 지금 박수로 잘 모아주고 네. 있거든요. 이쪽으로 와서 또 네. 견디고 격해지고 있습니다. 다운짬이 끊어야 돼요. 다운짬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이래디. 벨스 지금 거의 한 분에 가까이 모여요. 네. 체질이 좀 약합니다. 어차피 탱건 한번 본진 안쪽에서 깨졌고 게다가 멀티도 한번 깨졌고 이렇기 때문에 디펠러 소리네요. 네. 오히려 방어에 방어력 업그레이드. 이거는 아니구나. 이쪽 놔두면 그냥 한 방에 올라가네요. 여기 잡아먹고 가도 충분한데요. 네, 내려옵니다. 네. 네, 배틀로 이래디 몇 번 걸어주고 올라가면 충분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병력 그 양이라든가 구성상으로 지금 전혀 밀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지수 선수가요. 예. 예, 미네랄 확장. 돌리는 거 많이 모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커도 울트라도 지금 다수 잡아먹었고 멀티 쪽에도 계속 지금 데미지를 주고 있고 이 병력 맞상자기가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박지수 네. 선수. 센터적으로 병력 직결하고 있는 박지수 선수. 코치의 활약이 필요할 때거든요. 배틀을 다 떨어내는데요. 다 떨어내요. 한 방씩. 녹아버려요. 병력 다가설 수 없죠. 네.
대대로 자 상승 올리고 있는 박지수 선수. 아 이러는 가운데 이쪽 확장기지 네. 그리고 이제 언덕 위에 있는 탱크와 같이 합세를 해서 이 우측에 있는 한식 쪽 확장기지만 밀어낸다면은 박지수 선수가 뭐 그냥 경기 끝내는 거고 강명 선수를 계속 난전 유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멀티쪽도 좀 뛰고. 아 그러다가 예, 많이 보여지가 안 돼요 이게. 자, 여기서 럭커를 더운 이용해서 나가내려고 하고 있어요. 나가는 것이요. 왔는데 어차피 네. 성과는 다 이뤘습니다. 해서 뛰었어요. 네. 빠지면 됩니다 그냥. 네. 네. 자, 백수는 작았는데요. 네. 어, 백수 그대로 살아있고 지금 예, 통원 영역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만나면 되죠. 이쪽에 시즈모드 해놓고 마리메리 만나면 되죠. 야, 언덕 힘을 잘 사용하고 있어요. 예, 이 오세로에서 차라리 활용할 수 있는 좋은 포인트를 지금 다 활용하고 있어요. 예. 네. 갑니다. 아, 대세멘트까지. 자, 걸고, 지금 뒤에서 네. 진력이 많이 떨어지는데. 아, 이쪽 병력.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겹쳐보죠. 박지수 선수가 승리를 받았습니다. 이재동 우영 좀 빠졌는데, 이제 자, 보는 이겼어. 자, 홍창우 선수가 이제 이재동 선수야. 바로 그 이후에 플레이어 박지수 선수. 아, 오늘 경기 의미가 있죠? 네, 이번 처음 결승이, 첫 결승이니만큼, 제가 우승에 대한 좀 갈망 같은 게 더 크기 때문에 제가 재동이보다 열심히 연습해서 꼭 재동이를 완승으로 꺾고 우승하겠습니다.